준호는 뒤에 1호 뭐 배웠나요? 날씨로 묶고 답하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죠. 가끔 참. 그래서 날씨가 어떠냐고 묻고 싶으면 How's the weather? 그렇죠. How's the weather? Weather 어떻게 써요? W-E-A-T-H-E-R 그렇죠. 물음표 근데 안 묻혔네. 자, weather 할 때 EA가 옛날에 EA가 뭐 두 가지 소리 낸다 했는데 여기서는 무슨 소리 냈어요? 아요. I가 됐습니까? 아요. 아? 그러면 water야 water? 우아더야? 아. water입니까? 자, 그래서 EA가 무슨 소리 냈는지 또 까먹었죠? EA는 A나 E가 된다 했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A요. A가 됐죠. W가 우 소리 내고요. 그래서 얘가 합쳐서 where가 됐고 TH가 the, or weather 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the weather 한번 길어봤죠? it 그렇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하나죠. 됐습니까? 그래서 네. it으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그거 어때? how's it? 그거 어때? how's it? 오케이. 시오즈 맞나요? 예, how's는 뭐의 줄임말? how is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그거 어때? how is it? 날씨 어때? how is the weather? 됐습니까? 하우는 참 무슨 뜻이래요, 하우? 하우요? 어떻게? 어떻게 라는 뜻도 있고 어떤 이라는 뜻도 있어. 날씨가 어떻니? 여기서는 어떤 이라는 뜻을 쓰였어요. weather 이렇게 물어봤더니 화창하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It's sunny. 그렇죠. It's sunny 어떻게 써요? S-U-N-N-Y. 그렇죠. 그러면 sunny weather는 무슨 뜻일까? 화창한 날씨. 그렇죠. 그러면 써니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요. 하다시입니까? 써니 웨더가 무슨 뜻이라고? 화창한 날씨. 그럼 써니는 무슨 뜻이고? 어떤 시. 그렇죠. 화창한이라는 어떤 시죠. 어떤 시 하다시가 아니고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어떤 화창한이니까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떻냐고 물었더니 어떤 시로 대답하고 있죠. 어떻니? 써니하다.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으면 네.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다? 하다. 하다. 화창하다가 된다 했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써니가 어떤 시니까 대답 듣고 싶으면 써니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 하우라고 묻는 거예요. 네. 하우가 어떤 이란 뜻이니까. 자, 네. 아, 계속해서 똑같은 거 이제 반복됩니다.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눈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It's snowing. Snowing 어떻게 써요? S-O-W-I-N-G. Sewing 인데 이거 sewing. Sewing. 아, 저 오 앞에 N요.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snow, snowing. 그러면 snowing weather는 무슨 뜻일까요? snowing weather. 눈 내리는 날씨. 그렇죠. 눈 내리는 중인 날씨인데 우리말스럽게 그건 이상하니까 눈 내리는 날씨.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그러면 snowing은 무슨 시예요? 눈은 어떤 시요? 눈 내리고 있는 어떤 눈 내리고 있는 어떤 시 앞에 또 뭐 있어요? 비동사요. 그러니까 합쳐서 무슨 뜻 됐어요? 하다. 눈 내리는 중이다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다로 쓰인 겁니다. 눈 내리는 중이다. 스노잉이 어떤 시니까 하우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리고 단어들 중에 보면 끝에 이렇게 ing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는데요. 네. 자, ing 떼면 하다시가 됩니다. 스노우의 뜻은 눈. 눈이란 뜻도 있지만 눈 내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네. 오케이. 눈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이름씨지만 눈 내리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 그래서 모든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뭐뭐 하다가 아니고 뭐뭐 하다가 아니고 무슨 뜻으로 바뀐다?
내리는 중이. 이렇게 어떤 시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어떤 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날씨도 It's snowing 나왔고요. It's snowing. 자, 진요 이제 체크해, 체크. 벌써 체크하라고요? 예, 체크하세요. 끝났어요?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되겠어.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물었더니 이번에는? It's hot. 그렇죠. 이게 뭐야?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It's hot. 이래서 맞습니까? 그러면 hot weather는 뭐야? Hot weather. 더운 날씨. 오케이, 좀 이따가 알려줄게. 선생님, 근데 핫은 매운 아니에요? 매운이란 뜻도 있고요, 더운이란 뜻도 있어요. 매운 거 먹으면 덥잖아.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핫이 더운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고 앞에 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is hot의 뜻은? is hot의 뜻은? 덥다? 덥다가 된 거죠. 알겠습니까? is는 뭐 대신 왔어요? is는 더요, 더. The weather. Weather. The weather is hot 하면 뭐 뜻이에요? 더 더운 날씨다. 날씨가 덥다죠, 날씨가 덥다. 물론 더운 날씨다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는 누가? 날씨다. 누가? 날씨가 어떻다? 덥다. 그러니까 줄여서 네. It is hot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 어떤 시로 대답합니다. 얘가 어떤 이란 뜻이기 때문에 어떤으로 대답하고 앞에 비동사 붙으니까 어떻다가 됐고 여기도 비동사 있죠. 네. 그럼 계속해서 날씨 어떻니? How's the weather?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는 춥대요. 아 맞나? It's cold. 그렇죠. It's cold. 그럼 cold weather는 무슨 뜻이고? 추운 날씨다. 추운 날씨죠. 그럼 cold는 무슨 뜻입니까? cold는 추운이야. 이게 누구 건데? 친구 거. 이걸 왜 해줘야 되지 내가? 내가 뭐 할 게 있대요. 맞나? 자, 여기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지 않은 거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날씨가 어떤지 물었더니 만약에 구름이 꼈다면 뭐라고? 클라우디. 네 엄마 전화번호 클라우디 어떻게 써요? CL 5 W-I-N-G Glowing? 야, 앞만 봐도 클라우디처럼 안 생겼는데 클라우디 됐습니까? 클라우디 뜻은 뭐예요? 뜻은 구름 낀 흐린 어떤 시입니다 똑같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How's the weather? 라고 물었는데 비가 오고 있으면 rainy. It is rainy. Raining은 어떻게 써요? R A I N I N G. 그럼 raining의 뜻은 비 오는 중이. 그러면 rain의 뜻은 비. 그 뜻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지. 아, 그렇게 얘기했나요? 또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죠? 네. 레인의 뜻은 비 또는 비 내리다 라는 뜻입니다. 네. 비란 뜻일 땐 무슨 시고? 어떤 이름 시죠. 아, 무엇, 비. 똑같다 다시 뽑아보세요. 비 내리다 라는 뜻일 때 다른 데 가서든지 무슨 시? 하다시요. 선생님이 하다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오케이. 달리다가 뭔지 알아요? 달리다. Run이죠. 그러면 running은 뭘까요? 무슨 뜻일까요? 달. 딴 데 가서 하라니까.
러닝의 뜻은 저 똑같아 하라. 러닝의 뜻은 자, rain이 비 내리다고 rainy 비 내리다고 raining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비 내리는 중. 달리는 그래. 중인? 그래. running은 달리는 중이. 그럼 running man 하면 뭐예요? running man. 달리는 남자. 달리는 남자. 어떤 남자? 달리는 남자. 알겠습니까? 네.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잘 했는데 클라우디 하나 틀렸네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